요 플레인 라인이 바뀌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구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왜냐면 백 속에 있는 모든 14개의 클럽은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오는 착시도 상당히 많은 거고. 보시면 원이 있죠? 이렇게 양 원을 관통하는 이 선을 코드라고. 나머지는 다 직선으로 이제 호모켈레는 움직이는, 그러니까 완벽한 직선은 아니지만 내가 의도된 직선의 움직임을 생각하고 움직이면 원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골핑머신은 골프 스트로크를 기하학과 물리학 사실을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한 책이래요. 그리고 기하학과 물리학은 자연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골프 스트로크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의 기하학, 그 다음에 회전의 물리학. 그래서 원의 기하학은 클럽의 스윙 궤도, 기울어진 면에서 서클로 움직이는 스윙 궤도, 그리고 회전의 물리학은 그 기울어진 면에서 클럽 헤드를 서클로 만들기 위한 몸의 움직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GOLF, 기하학을 지향하는 직선의 포스. 기울어진 서클을, 클럽 헤드의 움직임은 서클을 의도한 직선의 움직임을 가지면 내가 만들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골프를 잘하려면 처음에 이제 모방을 하잖아요. 잘하는 프로들의 스윙을 모방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 보이면 클럽 헤드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곡선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하학을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시려면 두 가지에 대한 기하학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플레인에 관한 기하학. 플레인이 뭘까요? 플레인. 면이겠죠? 근데 이 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결국 이게 플레인이잖아요. 여기 플레인. 근데 이 플레인은 보시면 항상 골프에서 필요한 플레인은 항상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 뭐가 있을까요? 위에 바닥에 있는 선? 여기? 요건 타겟 라인하고 맞을 수도 있고 틀려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 경사가 있겠죠? 요걸 이제 플레인 앵글이라고 하고 요 바닥에 있는 선을 플레인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클럽 헤드 서클은 이렇게 원으로 움직이겠죠?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골프를 하려면.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인 타겟이 요 주황색 스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바닥에 있는 요 플레인 라인은 이 타겟 라인하고 일치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오른쪽으로 향할 수도 있고 때로는 왼쪽으로 향할 수도 있죠.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클럽 페이스는 비교적 타겟 라인하고 스퀘어를 비교적 잘 유지한다고 하면 요 플레인 라인이 바뀌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구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인 라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디플레인도 결국 이 플레인하고 클럽 페이스의 그 상관관계에 의해서 공의 커브를 설명하는 게 디플레인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 면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인이라는 개념을 처음 좀 골프 스윙에 도입한 사람이 베너간이었잖아요. 이거를 알면서도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해했다고 치면 어려운 골프가 조금은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생각은 또 안 해보거든요. 그냥 이런 면이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지. 자, 그래서 플레인 기하학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대요. 면 자체가 있고 위아래로 평행이 있고 그 다음에 수평수직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사면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백 속에 있는 모든 14개의 클럽은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오는 착시도 상당히 많은 거고. 그리고 이제 원의 기하학을 한번 보시면 원의 기하학은 구성이 이렇게 돼 있대요. 서클, 클럽 헤드 궤도, 그 다음에 레디어스, 왼 어깨, 왼팔부터 클럽까지의 이 길이, 그 다음에 코드, 어렵죠. 코드가 뭐냐면 이건 이제 기하학 용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원이 있죠? 이렇게 양 원을 관통하는 이 선을 코드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원이잖아요. 클럽 헤드는. 그럼 실질적인 이 원의 최하점은 어디가 될까요? 이 지면. 지면일까요? 아니면 지면 아래일까요? 지면 아래잖아요. 아래죠. 이렇게 층이 있다고 치면. 그럼 공은 요 최하점보다는 전에 맞겠죠. 그러면 그 전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게 코드라는 거예요. 공은 제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요쯤 어딘가 여기랑 접촉한 데서 맞고 더 지면으로 내려가겠죠. 클럽 헤드는.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 위에 선 양쪽을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죠. 관통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탄젠트라고 해요. 탄젠트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뭐 탄젠트 코사인 할 때. 이거는 뭐냐면 최하점에 있는 접선. 요건 지면 아래에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의 기하학으로 봤을 때 클럽 헤드의 움직임은 서클을 제외하고는 다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요 레디어스 왼팔부터 클럽 헤드까지의 이 반지름이 요 서클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면 원이 만들어지겠죠.
요 원의 기하학에서는 직선이 아닌 유일한 항목은 클럽헤드의 서클이래요. 나머지는 다 직선으로 이제 호모켈레는 움직이는, 그러니까 완벽한 직선은 아니지만 내가 의도된 직선의 움직임을 생각하고 움직이면 원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위에 나오는 GOLF는 클럽헤드 궤도를 직선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게 호모켈레의 이 기하학적인 면에서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왼팔부터 클럽은 움직이겠죠. 뭐 각이 생기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원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